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 2월에 국민대를 졸업했는데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추억도 되새기시고 또 잔잔한 노래 들으시면서 내일 태풍 전야를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아우성 학생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드리자면 저희는 국민대학교 중앙민중가요노래패 아우성입니다. 선배님이신 줄 몰랐네요. 네. 이제 2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첫 곡은 다시 잔잔한 노래로 검정치마의 Everything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딱 약간 공교롭게도 약간 살짝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비 살짝 내릴 때 듣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일본 만화? 야구 만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예요.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애랑 알고 보니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저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되게 좋아요. 이거 저희가 곡선정 이번에 1부, 2부 합쳐서 저희가 통틀어서 8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곡선정을 할 때 되게 많은 얘기 했었는데, 저희가 정기 공연은 아니고 이제 신입생 공연 때 한번 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서로 다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곡을 기타도 뭐 리기타, 리드기타나 리듬기타 다 했었고 드럼이나 베이스도 다 해봤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한번 어스 나왔던 노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조금씩 같이 따라 부르면서 불러볼만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거 골랐거든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부의 세 번째 곡인데요. 이제 세 번째니까 또 신나는 노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쿨의 애상입니다. 많이 아마 아실 텐데 아시면 박수 같이 치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노래가 사실 원곡은 쿨의 노래지만 스탠치 노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버전은 스탠치 걸로 준비를 했고요.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10cm 버전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가 사실 이 곡을 선정할 때 기타 솔로가 있어가지고 좀 와 진짜 멋있게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백킹이 그러니까 뒤에 깔리는 반주가 없는 관계로 진짜 기타 솔로를 못해서 너무 서럽습니다. 약간 TMI이신데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계란 흔들면서 같이 신나게 즐겨봅시다. 네, 10cm가 아닌 쿨의 애상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For Non Blondes의 Matchup이라는 노래인데요. 팝송인데 많이 신나는 노래니까 같이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 노래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후렴구에 그 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And I say 제가 헤이 하면 같이 헤이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끝. 아, 네. 오늘 2부까지 우리 공연 들어봤는데요. 고생해주신 우리 아우성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10회차 맞으면서 사실 국민대학교 그동안 사회학과 파토스 그리고 창의공대 노래매듭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네, 국민대학교 중앙 밴드 동아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성 보컬이 오셨고 또 이렇게 개강 이후에 첫 번째 맞는 버스킹이라서 오늘 유난히 국민대학생분들이 많이 앉아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부터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과의 학생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셔도 우리 국민대 학우분들께 정릉시장 많이 찾아달라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아우성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추석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헤어지기 전에 또 우리 친구들 한 마디씩 듣고 네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가 너무 들어. 아 이렇게 정릉시장 버스킹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태풍이 오기 직전 날씨에 같이 이렇게 있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응원해주신 국민대 학우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우성이었습니다.